네,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허리 MRI를 찍어봤는데 분명히 나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느끼는 통증은 아 진짜 이거는 엄청 심한 통증인데 싶을 만큼 그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MRI는 많이 안 나쁜데 내 증상은 엄청나게 심한 경우. 자,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하고 그러면 그 원인은 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MRI 상에서는 심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봤을 때 자, 이렇게 뼈하고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색깔이 하얗고 자, 이분은 여기 위쪽은 심한데요. 자, 여기 아래쪽 부위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디스크가 낡아 있고 근데 뒤쪽으로 뭔가 튀어나온 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이제 환자분들마다 보시면 있는데요. 자, 그렇게 디스크가 까맣게 낡고 변색을 되어 있는데 튀어나온 건 없어요. 그러면 신경을 누르거나 그런 거는 심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느끼는 또는 환자분이 느끼는 이런 통증은 되게 극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 첫 번째 가능성은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있어요. 자,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디스크가 있으면 그 디스크의 테두리 부위가 찢어지거나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자, 그것 때문에 통증이 극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디스크 내장증, 쉽게 말하면 디스크가 터져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디스크가 이제 많이 낡고 손상이 이제 생겨가지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MRI 판독을 받아봐도 디스크 터진 건 심하지 않습니다. 신경 누르는 건 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디스크 내장증이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은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이제 MRI까지 찍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들으셨고 두 번째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디스크 내장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그 디스크를 태워서 오그라뜨리고 그 디스크의 손상된 부위를 치료해주는 이 고주파 쇄 강압술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찢어진 부위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이어가 빵꾸난 부위를 떼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빵꾸가 난데 엄청 크게 나면 눈에 띄죠. 그런데 빵꾸가 난데 엄청 작게 났어요. 그러면 눈에 띄진 않지만 어디에선가 공기가 새고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강압술을 해서 그 병변 부위를 치료를 해주게 되면 디스크 내장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이제 막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MRI 상에서 병변이 전부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MRI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3D가 아니에요. 이 평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MRI를 컷을 자를 때는 한 3mm컷 아니면 4mm컷 이렇게 그 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 컷과 컷 사이에 있는 이쪽 사이 공간에 만약에 뭔가 찌꺼기가 쌓여 있거나 디스크가 여기 사이에서 눌리고 있다. 그러면 MRI 상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MRI로 웬만한 병변은 다 잡아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그 증상이 심하고 디스크가 터진 게 심하거나 이러면 다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척추내시경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뭔가 MRI 상에서는 심해 보이지 않는데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이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척추내시경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 이쪽 길목이 어디냐면 지금 신경으로 들어가는 길목 쪽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 까만 거 보이죠? 이건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이에요. 이 염증이 있고 그 염증이 생긴 이유가 이 앞에 그 거품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그 디스크 주변에 이런 찌꺼기가 나오면서 그 결합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찌꺼기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신경 주변에
누르고 있고 쌓여있다 보니까 저런 게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시술에 이 척추 내시경을 한 환자분의 경우에도 증상이 사실 되게 심하고 통증도 이제 많이 있는데 MRI 상에서는 뭐 그렇게 극심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앞만 생각해도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요, 허리 MRI 상에서는 요추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더 낡아 있고 그리고 신경 나가는 구멍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이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시경 여기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카메라를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안 좋았던 부위가 요추 5번 꼬리뼈가, 그러니까 MRI 상에서 보였던 병변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그쪽 디스크가 오히려 더 문제가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뭔가 이제 내시경은 직접 눈으로 들어와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사물을 뭐 이렇게 눈 감고 더듬더듬 관찰하면은 잘 파악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눈으로 직접 보면 병변 부위나 이런 거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MRI 상에서 이제 컷 때문에 잘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병변은 이 꼬리뼈 척추 내시경을 통해가지고 확인하고 치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 잘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환자분이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있어서 뭔가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증상이 심하고 뭔가 낫지 않는 그런 난치성 통증이 있으면 이 저희 병원 그 마디마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한라인 전화번호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시술과 관련한 상담을 웬만하면 제가 직접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